태블릿이라면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거대한 10인치대가 주류지만 휴대성까지 고려한다면 8인치 크기의 태블릿이 제격이죠. 10인치대에 비해 양손으로 잡고 게임을 즐기기에도 적당한 크기, 누워서 영상을 보다가 떨어뜨려도 상대적으로 통증이 적어 수요는 꾸준한 편입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태블릿 유저에게는 2년 전에 출시된 샤오미 미패드 4 이후로는 8인치대 태블릿 제품군에서 성능 좋은 녀석을 찾아보기는 힘들죠. 삼성에서도 얼마 전 갤럭시 탭 A7 라이트를 출시했지만 S도 아니고 A라인, 거기에 더해서 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듯 보급형 중의 보급형 느낌이 강합니다.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낮은 해상도나 선명하지 못한 디스플레이 등등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인 제품이죠. 제품을 펼치면 화면이 광활해지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량을 제고시키려면 삼성 입장에서도 8인치 크기의 태블릿을 굳이 좋게 만들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나마 테클라스트나 얼도큐브 등의 중국제 가성비 태블릿이 명맥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가성비일 뿐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자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아니지만 그리고 가장 저렴한 모델도 60만원대라는 다소 높은 가격대이지만 60만원대임에도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신기한 제품이 여기 있죠. 비싸지만 비싸지 않다는 아이패드 미니 6입니다. 화면 크기는 8.3인치, 과도하게 두터웠던 상하 베젤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폼팩터로 찾아왔습니다. 293g, 300g이 채 되지 않는 무게로 한 손으로 쥐기에도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요. 알루미늄 프레임과 바디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 두께도 6.3mm로 얇으면서 모서리 부분이 이전 아이패드에 비해 더 둥글게 처리되어 그립감 또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미니 6를 사용하다가 뭔가 익숙한 향기가 나는 느낌이 들어서 뭘까? 어디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얼마 전에 제가 리뷰한 샤오미 미패드 5가 그 정답이었습니다. 겉모양도 꽤 닮았고 상단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닮은 구석이 꽤 많죠? 터치 아이디에 사용할 손가락 위치를 표시해주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나 제스처 기능 등은 판박이라고 해도 될 정도죠. 이번 아이폰 13 프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해서 성능 또한 최강인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원신을 최고 성능 옵션으로 플레이해도 아주 스무스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8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계에서 그나마 성능이 좋은 미패드4의 게임플레이 화면과 비교해도 그래픽의 차이가 어마무시한 것을 알 수 있죠. 액정 표면은 라미네이팅과 빛반사 방지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LCD를 사용했음에도 영상을 시청할 때 검은 화면이 나타나도 부담스러운 제 얼굴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빛반사도 적어서 좋았습니다. 시야각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화면 주사율이 60Hz라는 게 많이 아쉬운 점인데요. 90Hz, 120Hz 화면 주사율에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역체감이 많이 느껴질 듯합니다. 일명 젤리 스크롤 현상이라고 하죠. 이번 아이패드 미니 6에서 초기에 이슈가 많이 됐던 문제점인데 저는 생각보다 그 문제점이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해상도도 높고 326ppi이기에 기존의 태블릿 대비 굉장히 선명하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작은 글씨까지 또렷하게 잘 보이는 느낌이었고요. 아, 이래서 다들 아이패드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게 해줬던 것 같네요. 다만 화면 비율이 16:10.5로서 영상을 볼 때 살짝 어색한 부분이 조금은 단점으로 느껴졌는데요. OTT 서비스의 동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화면 위아래에 레터박스뿐만 아니라 좌우에도 레터박스가 생겨서 몰입감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로 모드를 기준으로 왼편과 오른편에 스피커 구멍이 4개 뚫려 있어서 쿼드 스피커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은 듀얼 스피커라고 하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만큼의 고음질 그리고 탄탄한 베이스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음성은 명료하게, 음악은 풍부하게 나름의 서라운드감을 살리면서 양질의 음질을 들려주었습니다.
need the Pixel 6 and Pixel 6 Pro. The first ever all Google phone, built completely different, to learn and adapt to you in so many ways. At its heart, the revolutionary Google Tensor. Google's first. 갤럭시 탭의 S 펜과 비교해서는 피기감은 다소 아쉽지만 이번 아이패드 미니는 애플 펜슬 2세대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iOS에서만 사용 가능한 굿노트라는 좋은 필기 앱이 있다는 것은 애플 펜슬의 아쉬운 필기감을 극복해주는 최대의 장점이기도 하죠. 실리콘 펜촉 등을 이용하면 필기감이 개선된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S펜만한 필기감도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장일단 있고 취향을 많이 타는 터라 둘 중 뭐가 더 우위다 감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화면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세히 필기하거나 본격적인 필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필기할 정도라면 무리가 없겠지만요. 힘을 줘서 강하게 필기했을 때는 까맣게 화면이 일그러지는 편이라 필기하기 조금 조심스러워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필기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S펜 또는 애플 펜슬만한 대안도 없고 그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으시니 필요하시다면 애플 펜슬을 구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배터리는 5,124mAh 그리고 최대 20W 고속 충전을 지원한대요. 방전 상태에서 20W로 고속 충전을 했을 경우 30%까지 25분, 50%까지 약 42분, 70% 1시간 5분, 90% 1시간 25분, 그리고 완충까지는 약 1시간 40분의 시간이 소모되었고 유튜브를 4K 화질로 연속으로 재생했을 경우에는 약 8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절대적인 가격만 생각한다면 비싸지만 따지고 보면 성능과 디스플레이, 스피커, 배터리 등등을 모두 10만원, 20만원대 태블릿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니 오히려 가성비는 더 훌륭하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저처럼 기면증이 심한 사람들은 값싼 중국제 제품을 사서 자주자주 바꿔 쓰는 것도 좋지만 아이패드 하나 사서 모서리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오래 쓰는 것도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8인치대에서 쓸만한 태블릿 제품군이 안드로이드 쪽에는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휴대성을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아이패드 미니 6가 궁극의 제품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넘사벽이 되어가는 애플, 이번 아이패드 미니 6로 그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번 제 아이패드 미니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